시작했나요?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 분도 안 들어오셨어요. 16분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머리가 너무 까졌는데. 그러면 자연바람이라 어쩔 그래 바람이니까 바람을 즐기도록 합시다.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웨스비어보이스에서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큐 영훈입니다. 오랜만에 빵큐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걸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가 강하거든요. 맞지. 너무 행복합니다. 날씨도 너무 좋아요. 지금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따뜻합니다. 지금 여기 한번 둘러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기 여기 한번 산이 쫙 있어요. 엄청 이뻐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네. 뭔가 여기는 진짜 시골 같아. 너무 예쁘다. 맞아. 여기까지 걸어가고 싶다. 저 진짜 요즘 막 할머니 집 가고 싶고 그랬거든요. 시골. 아, 맞아. 시골 공기 맡고 싶고 그랬는데 여기가 딱 이 부분이 뭔가 여기 되게 좋지만 여기는 이제 또 이제 산이 있어서 뭔가 되게 좋아요. 저 지금 그 햇빛도 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걸어 나온 적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눈을 못 뜨겠어요. 눈이 부셔서. 여기 봐. 무슨 저기 한옥 같아. 한번 보여드려봐. 아, 좀 더 걸어가면 보일 것 같은데? 오랜만에 광합성 하는 것. 아. 저는 광합성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도요. 왜냐면 광합성 하면 선우죠? 맞아요. 왜냐면 광합성을 하면 마음이 우선 편안해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여기 별장인가 봐. 그런가 봐요. 엄청 이쁘다. 지금 눈이 부셔서 안 떠져요. 미세먼지 조심하래요. 오늘은 그래도 오늘은 조금 근데 뭔가 여기가 미세먼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코로 다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공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여기 바로 앞에 산도 있다니까요. 산이 맞아요. 있어서 진짜 공기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강아지도 있어요. 강아지 세 마리나 있어. 네 마리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겠. 저희 마음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 강아지가 아니었어. 네? 뭐가 왜 갑자기 되죠? 누구한테 한 거죠? 지금 진짜 신나요. 아, 행복하다. 너무 신납니다. 행복하자. 와, 나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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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왔나?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저 진짜. 와, 뭐야? 진짜 시골 같아. 오랜만에 시골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할머니 집 온 것 같아서. 와, 여기 봐봐. 이거 봐봐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에 되게 행복을 느낍니다. 저도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은 공기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이제 그런 뻥 뚫려 있는 이런 환경이라 해야 되나? 이런 공간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진짜.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도 뭐? 네? 소통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저희 기쁜 마음을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뭔가 여기서 사슴 나올 것 같아. 여기 뱀 나올 것 같은데? 어머! 멋있어? 또 시골에 여기 멍멍이 있어요, 멍멍이. 안돼 미안. 안에 너무 귀엽다. 애기인가 봐요.
우와. 물겠죠 가면? 아니 집주인분께서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아, 너무 귀여운데 근데? 왜? 가면 안 되겠지? 안 돼. 난 너무 귀엽다. 맞아, 이런 곳엔 꼭 한 마리씩 개가 맞아. 있었잖아요. 꼭 이렇게 집에 지나가면 맞아 맞아 개 짖는 소리가 나고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말 물리면 안 된대요. 물리면 안 되죠. 맞아요, 물리면 안 돼요. 근데 전 저희 집 개 제가 물어요. 아니 그게 소리가 아니고요, 저희 집 개가 저를 물어요. 그러면 진짜 아빠 안녕하세요 앞손을 잡고 이렇게 저도 반격을 해요. 아아 이렇게 물면은 걔도 막 아아 이러는데 다시 또 꼬리 흔들면서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가나도 막 엄청 혼자 신나면 엄청 물어요 갑자기.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혼내주죠. 민호 제가 돼. 가나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가나가. 저희 가나가 푸드 푸들이어서. 맞아요, 저희 집 개도 푸들이에요. 엄청 뛰어다녀요 집에서. 갑자기 기분이 업되면 집에 그냥 다 이렇게 막 와, 후식을 다니는 거 말이에요. 냄새! 이 냄새! 오! 이 냄새는 바로 시골 냄새! 네, 소의 응가 냄새! 네, 맞습니다! 소의 응가 냄새! 되게 격하게 나네요. 근데 그래도 좋아요. 아니요, 전 좋지 않습니다. 전 좋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시골에 오고 싶었어요. 네, 너무 난 이게 너무 행복해. 진짜 강화는 진짜 힐링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종료를 어떻게 하죠? 기다려 보래요. 시골 냄새. 네, 저희 광화입니다. 네, 광화인데 저희가 뭐 행사죠? 네, 행사에 네. 왔습니다. 행사하러 왔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지금 대기실에서 네. 준비하고 있어요. 예뻐지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 진짜 좋아요 여기. 여기 닭이 뭐야? 닭 웃는 소리 방금 들었어요? 여기 막 새 소리도 들리고 닭이 웃는 소리도 들려요. 오! 들었죠? 닭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반대로 끌어. 이제 들어가기 위해 들어갈 때까지 V앱을 하겠습니다. 맞지. 우리 Q의 머리색은 콘크리트색. 아니거든요. 카키색이에요. 카키색. 콘크리트색. 카키색이거든요. 이쪽으로 드는 게 더. 또 너무 행복해 지금. 저도. 스멜. 아 진짜 냄새가 너무 좋아. 전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언제 한번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은 쉬는 날은 집에 자주 있지만 쉬면은 산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저도 제가 예전에 저희끼리 다 같이 산 올라간 적 있잖아요. 뭔가 그때도 좋았는데 뭔가 지금 뭔가 이렇게 날 좋을 때 더 올라가 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막 딱 새벽 5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제가 깨워야 돼요. 불가능한 제가 깨워주면 일이지만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죠 산을. 그리고 딱 한 7시쯤 도착해서 야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딱 이제 해가 밝고 공기를 마시고 이러면 되죠. 너무 좋다. 여기 또 아까 그 개 있잖아. 뭐 아, 너무 귀여워. 실내 좀 가요? 근데 꼬리는 흔드는데 걔가 저기 싫다는 거겠죠? 이게 집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 봐. 근데 안에 있는 너무 귀엽죠 강아지. 맞죠. 지금 딱 낮잠 자기 중. 낮잠이라고 해도 되나요? 낮잠? 지금 자죠. 네. 그냥 잠자기 진짜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밖에서 저는 어디서든 잘 수 있거든요. 어디서도요?
여기 지금 저 찍어드릴게. 누구 보세요? 저희 팬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아, 근데 제가 집에 가잖아요. 진짜 본 집에 인천에 가면은 맨날 저희 집 보리가 엄마 옆에서 자거든요. 제가 없으니까. 근데 대박인 거 꽃 피었어요. 우선 이게 우와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봐봐요 여러분. 어? 지금 그림 엄청 이뻤어.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 꽃은 누가 꽃이게요? 이가 이게 꽃입니다. 누가 꽃이게요? 이게 꽃입니다. 와 이게 이제 봄이 왔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다 그 꽃으로. 우리 벚꽃 보러 가야 되는데. 그쵸? 아 너무 예쁘다. 아 저 여의도 벚꽃 축제 가보고 싶어요. 그 저희 회사 앞에 벚꽃이 펴요. 그래서 벚꽃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 아 이런 데서 한 진짜 살아보고 싶다. 저도 그러고 싶네요. 두둔 두둔 두둔. 근데 이게 집들이 되게 다 이뻐요. 맞지. 나무 심었나? 저도 나무 잘 심는데. 나도 한 번도 안 심어봤는데 심어보고 싶어. 전 심어봤어요 유치원생 때. 태권도 나이 때 심어본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어려서 어렸을 때여서. 띵띵띵.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멍멍이 아 이거 찍어주고 싶은데 주인 분들이 계셔서. 잠깐만 근데 저 새끼 강아지 너무 귀엽다. 와도 돼요? 안녕. 안녕. 응. 강아지만 보여드릴게요. 뭐라야? 안녕. 귀여워요. 안녕. 안녕.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안녕. 안녕. 김이에요? 네. 더 보이즈라는 그룹입니다. 네. 안녕. 귀여워. 어머 너무 귀엽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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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눈 봐. 어머 왜 이렇게 너무 생겼니?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니? 어머 어머. 예뻐. 우와. 백구다. 야, 만지면 뭔데? 어구.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다. 여기 뛰어 넘어올 것 같은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강아지가.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전 지금도 행복해. 어 그러네 저도 행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역시 쌍입니다. 너무 예쁘다 하고 모든 게 좋아요. 행복합니다. 행복하구나. 아이고 돌 조심.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뭐하고 계신가요? 뭐하고 계신가요? 큐가 너무 귀엽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떡볶이 먹고 있어요. 설거지 해요. 어, 제가 저도 설거지 잘하는데. 저희 둘 다 설거지를. 제가 한 설거지 하거든요. 저도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다 일어났죠. 아 오늘 토요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쉬시겠네요. 낮잠 자다 일어나셨대요. 낮잠 자다가 저희를 봐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왜요? 어떤 분 다치셨대요. 다치시면 안 돼요. 맞다. 저희가 4월 3일에 컴백하잖아요. 맞아요. 기리업으로 컴백합니다, 여러분. 뒤져보셨어요? 장난 아니던데. 진짜 장난 아니던데. 이거잖아요. 저 현재 왼쪽에 있어요. 아니 오른쪽. 오른쪽인. 저는 현재 형 뒤쪽에 있어요. 창민이도 아, 스폰가? 네? 창민이도!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인사 드릴까요?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구경을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짜잔. 예뻐봐요 여러분. 이제 인사 드립시다. 여러분 저희 잘하고 오겠습니다. 나 이게 건물 한번 보여드리면서 잘하고 오겠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더보이즈였습니다. 더보이즈의 큐 영훈이었습니다. 안녕.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기분 좋은 시작 큐. 기분 안 뭐지? 기분 아니야. 나쁜 끝. 안녕. 이쯤에서는 YH였습니다. 봐봐 기분 좋은 끝이에요.